네, 그동안 함께했던 학습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나요? 저는 여수에서 팥가국수를 먹고 애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경주 여행 갔을 때요. 네.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빔밥 먹으러 갔을 때요. 좌리용 중이었는데도 너무 맛있어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마지막 시간에 꿈에 대해 얘기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진짜 친구가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서로 함께했던 시간 절대 잊지 말기로 해요. 이두 분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한국어를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늘 투군을 응원할게요. 아유, 너무 감동이네요.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은 영원한 1등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 우리 세종학당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동안 모두 감사했습니다.